숨이 멎을 만큼 깎아지른 듯한 단행. 지금도 지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시마네의 대지. 복잡하게 뒤얽힌 해안선. 거센 파도에 침식된 동문과 동굴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이 매력 중 하나입니다. 시마네 반도 동쪽 끝, 지조자키 곳에는 산인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등대, 미오노세키 등대가 있습니다. Wow, so wide. Wow. Beautiful. Look at that. It's so pretty. Yeah, that's great. Quite peaceful. It's very calm. 시마네의 자연을 만끽하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시마네 반도 서쪽 끝, 히노미사키 곳. 대자연을 지켜보듯 절벽에 솟아있는 이즈모 히노미사키 등대. 괭이 갈매기 번식지로 국가 천연기념물에 지정된 후미시마섬. 8월 7일 해질 무렵, 히노미사키 신사의 신관이 미유키 신지 제례를 거행합니다. 3월, 삼베산 니시노하라에서는 이른 봄을 대표하는 풍경인 들판에 불을 놓는 히이레가 이루어집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녹음이 짙어지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산베산. 히메노가이케 연못에서는 산청개구리가 수면 위로 뻗은 나뭇가지에 거품에 쌓인 알을 낳습니다. 산베산은 여러 차례 화산 활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약 4천년 전의 분화로 늘어선 나무들이 파쇄류에 묻혔는데 이것이 매몰림입니다. 조문시대의 숲이 원래 모습 그대로 묻혀 남아있는 세계적으로도 희소하고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모토미야 신사에는 수령 800년의 거대한 삼나무가 유구한 세월과 함께 우뚝 솟아있습니다. 해안에서는 화산 활동에 의해 매몰된 나무 화석, 규화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거센 파도가 만들어낸 기암, 가케도 마스시마도 개성 있는 풍경을 자아냅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 오키제도. 대지의 형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역동적인 풍경이 펼쳐지며 세찬 파도로 거칠게 깎인 해안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수령 800년, 태고적 세상을 알고 있는 삼나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지치스기 삼나무입니다. That's amazing. I love how the different parts are twisted. Yeah. Yeah. And that old tree is like kind of dark and mysterious. It's beautiful. 수면이 거울처럼 비추는 아름다운 풍경은 석양이 물들 무렵 절정을 맞이합니다.